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로 장 보는 풍경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명절 때마다 자매 도시의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구민들의 큰 사랑을 받는 직거래 장터가 오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온라인 직거래 장터가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12일 동안 열립니다. 구민들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내에 마련된 자매 결연지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목을 확인한 뒤 직접 주문하면 됩니다. 계좌이체나 카드로 결제하면 되고 산지에서 직접 배송해주는 비대면 방식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직거래 장터를 통해 곶감, 배, 치즈, 한과 등 다양한 자매 도시 특산품을 시중가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달앱 놀장을 통해 방신 전통시장, 까치산 시장의 신선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고 주문 금액에 상관없이 배송료는 4,000원입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평생 사용해야 하는 보건위생용품이 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서구가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들이 보건위생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여성생리대 바우처 지원 코너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대상자 가운데 2003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여성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인당 월 11,500원씩 1년에 최대 13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유지되면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만 18세가 되는 해 연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양육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그동안 환경과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는 에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서구는 지난 12월부터 올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난방에너지를 30% 이상 절약하면 최대 12,000마일리지를 돌려줍니다. 에코마일리지는 겨울철 난방에너지 증가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6개월마다 2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에너지를 절감한 회원에게는 최대 5만 마일리지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2년 전 같은 기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보다 20% 이상 줄이면 1만 마일리지, 30% 이상 절약하면 12,000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온누리 상품권, 카드 포인트,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한파에 노후보일러 고장이나 난방비 폭탄으로 고민하는 가정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일반 가정은 한 대당 20만 원, 저소득층은 한 대당 60만 원이며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강서구청 녹색환경과에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